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오과장의 오프닝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총 이벤트 5가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미중무역관세 장벽이 증가를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7월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잭슨홀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미국 시장은 여전히 지금 현재 관망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트코인 쪽인데요. 비트코인을 ETF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SEC가 일단 비트코인 ETF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오늘의 다섯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한다면요. 자, 카페에도 이렇게 글을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미중 무역 관세 장벽에 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7월 이후에 관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관세가 1,000억 달러까지 일단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미중 무역 대표단들이 지금 회담을 하고 있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그러니까 시간 흐름이 흐를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런 무역 소류죠. 어차피 어떻게 보면 관세, 그러니까 쓸모도 없는, 필요도 없는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지금 1,000억 달러까지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7월 이후면은 거의 뭐한달 동안에 이렇게 늘어나 버렸다는 소리죠. 길게 봐도 두 달이고요. 한두 달 안에 1,000억 달러가 지금 늘어났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과 중국 양쪽 다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회담에서 답이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을 좀 기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잭슨홀입니다. 잭슨홀에서 지금 말 그대로 잭슨홀은 말 그대로 홀입니다. 홀. 네, 잭슨 홀이고요. 컨퍼런스 심포지엄이 열리게 되는데요. 매년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리고 재무장관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시장 구조 변화와 통화 정책의 시사점, 이런 주제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금융업종을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나누게 되면 통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 줄인다,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재정,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요 업무가 되겠고요. 통화 부분은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통화, 돈, 통화를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그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컨퍼런스가 잭슨홀 컨퍼런스가 되겠고요. 잭슨홀에서 컨퍼런스 연달아서 잭슨홀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던져지는 화두가 계속 전 세계의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잭슨홀 같은 경우에는 옐런 의장하고 ECB의 그 드라기 총재가 나왔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갑자기 미끄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무역 분쟁, 이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속도에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코멘트를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을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올린다면 어떤 속도로 올릴 것인가,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으려고 파월 의장의 입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잭슨홀에서 의미 있는 대화들이 또 연설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파월 의장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약 4.5조 달러까지 확대되어 있는 연준의 그 자산인데요. 이것들을 좀 축소하는 것을 지금 골자로 해서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다면 이런, 만약에 지금 당장 뭐 잭슨홀에서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또는 뭐 가속하게 올리겠다 아니면 천천히 올리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연준에서의 자산 축소에 대해서 만약에 언급이 나온다면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요점만 정리하면,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우리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거야
라고 만약에 언급하면 달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화 가치는 갑자기 확 올라가겠죠? 네. 이 통화와 환율, 그리고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는 제가 언제 시간이 나면,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올리겠다. 그리고 급진적으로 올리겠다. 만약 이런 언급이 나온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달러화 가치는 급격하게 올라갈 거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말해서 이제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면 뭐 특별하게 달러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산 축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특별하게 뭔가 언급을 하지 않는다. 파월 의장이 그렇게 되면 달러 통화 시장에서의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네, 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아 그렇겠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지금 잭슨홀에 몰려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미국 시장이 떨어지게 된다면 나머지 시장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가 물고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시장과 주식 시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적어도 오늘만큼은 파월 의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관망을 보인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연결이 되죠. 한마디로 지금 뭐 파월 의장의 입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역 긴장 뭐 이걸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국 대표단들이 와 있긴 한데 그것들이 회의를 진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라는 거죠. 그래서 관망이 되는 거고 또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가 좀 강화가 되고 있고 지금 또 증언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했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두 가지는 하방연이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시장이 급격하게 엄청나게 빠지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는 실적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섣불리 빠지기도 어려운 시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관망을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른다. 하지만 장 초반에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어떤 기사 하나가 터트려짐으로 인해서 또는 그 어떤 사건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변동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날은 어떤 상품이 좋냐면 상대적으로 옵션 시장이 굉장히 좋죠. 이럴 때는 기회죠. 기회. 예, 그래서 옵션 플레이어들은 오늘 같은 날 거의 뭐 네, 사냥감이죠. 놀이터죠. 놀이터고 사냥터 이런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날이 될 거고 뭔가 실적이 잘 나와도 잘 안 올라가고 그런 날에서 또 빠지지도 않고 예,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선물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이런 날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날은 파생시장 중에서도 옵션 플레이어들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 날이고요. 말 그대로 이런 날 옵션이 제대로 터지면 뭐 한국 같은 경우로 만약에 비유해서 한다면 왜냐면 한국의 옵션 시스템이 그대로 미국에서 뺏겨서 아니 그 들여온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차피 메커니즘은. 그래서 이럴 때 미국의 옵션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예, 오늘 같은 날 정말 한 번만 매매를 잘해도 뭐 수십 퍼센트는 순식간에 건질 수 있는 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 오늘 그러한 뭐 첨예하게 대립한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이제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요청을 거부했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을 해봤자 제가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좀 출렁거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 쪽에 지금 SEC에서 승인을 거부해버렸습니다. ETF 만들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만드는 건 괜찮은데 상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상장 못하면 팔지를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는 또 자주 일어나고 있는 사기 그리고 또 조작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져와라 했는데 해결책을 못 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SEC에서는 규제 당국이죠.
그런다면, 그런 해결책을 못 가져오면, 승인 못 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도 규모가,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한정된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가장 효용이 좋은 곳에 가게 되어 있죠. 모든 투자자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한번 내 돈을 가지고 만약에 달러가 크게 오른다 또는 크게 빠진다 한다면 달러 시장에 가는 거죠. 통화 시장에. 그리고 뭐 기름이 어떻게 된다 하면 상품 시장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4시장으로 떠오를 뻔했던 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단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호재인 거죠. 돈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갈 곳이 없어지면 주식을 사게 되죠. 왜냐하면 주식은 가장 베이스니까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뭐 ETF가 승인이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8월 23일 오과장의 오프닝 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